예, 이번에는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요. 예. 유저 인터페이스가 뭐, 책에는 제가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냥 놨는데, 예,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보통 이제 약어로 UI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UI가 뭐, 어쩌네, 저쩌네. 특히나 요즘 그, 휴대폰 쪽에서, 예, 이 UI하고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또 새로운 윈도우즈 7이 지금 나오려 하고 있죠. 뭐 사실 윈도우 7 운영체제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고 유사합니다만, 뭐 멀티터치라든지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예, 아무튼 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결국 이 인터페이스라는 말의 의미를 좀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뭐 A가 뭐 B와 인터페이스한다. 어떻게 맞닥뜨린다. 뭐 이제 어떻게 조정할 때 이제 서로 창구를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유저 인터페이스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기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스스로 어떤 제어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쪽으로는 어떤 그 제어에 따른 결과가 보여져야 될 텐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 혹은 기계가 다루기가 편하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결정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 또 이런 내용적인 거 말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있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다 통칭 그냥 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런 말로 하긴 그렇으면, 예, 막말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뭐 후졌네요, 꾸졌네, 뭐 구리다는 등, 예. 그뭐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먹기 좋은 떡이 뭐 보기 좋다고요. 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요. 예, 거꾸로인가요? 이게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완벽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UI 부분이 좀 소위 말해서 좀 별로면은, 예, 그참 빛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언급할 내용들은 뭐 복잡한 기법, 뭐 프로그래밍의 뭐 UI에 대한 뭐 UI를 구성하는 기법,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버튼을 어디다 배치해야 사용자가 좀더 편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법. 예,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법만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윈도우 그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매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깜빡이는 현상이 있죠. 이 깜빡임은 언제 발생하냐면 화면을 다시 그릴 때 발생합니다. 다시 그릴 때 깜빡이죠. 그러면 언제 다시 그리죠? 예, 윈도우를 아예 새로 그려야 되는 거죠. 크기를 변경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동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없어졌던 게 나타난다든지 등등등인데 제일 큰건 사실이 두 가지예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크기 변경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때 깜빡임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이 문제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개발하는 것 자체,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로 막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기본적인 컨트롤 윈도우나 좀 다루는 거 하실 때나 그렇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이 깜빡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되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결국은, 예, 더블 버퍼링 하고요. 예, 그 배경을 지우는 WM Erase Background SAG, 요걸 핸드 처리함으로써, 예, 저 깜빡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 버퍼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건 잠깐 언급만 하고요. 솔직히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좀잘 아셔야, 다시 좀 보셔야 될 함수가 뭐냐면은, 리드로우 윈도우 함수입니다. 이 리드로우 윈도우 함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을 거예요. 여지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결국 얘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WM 페인트를 강제로 발생시키죠. 강제로 발생시키죠.
근데 이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느 영역,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가 뭐냐면, 어느 영역을 다 그릴 거냐인데, 이게 이제 디폴트 파라미터 널이에요. 그러면 윈도우 전체를 다시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모로 이제 좌표로 말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윈도우 영역 객체 있죠? C 리전 객체로. 그걸로 설명해서 이제 위치나 이제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다시 그리긴 다시 그릴 건데, 이 플래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값에 따라서 다시 그리더라도, 예, 뭐, 모양이 틀려지죠. 근데 얘가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밸리데이트 하겠다, 무효화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효화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영역에 그려진 정보들을 무시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드로 한다 뭐 이렇게 화면이 쉽게 말해서 깨져버려요. 이렇게 하면. 근데 물론 이제 이동을 안 하거나 가만 냅두면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제 화면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업데이트 나우, 윈도우를 다시 그릴 거죠. 근데 이제 이 WM 페인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건 좋은데 언제? 즉시 바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또 재밌는데 요게 좀 중요해요. 이레이즈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얗게 지우라. 그러니까 윈도우를 일단 하얗게 싹 지워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예를 들면 윈도우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거였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리드로 윈도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하얗게 그려라 그러면은 정말 요렇게 하얗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돼요. 그 사람이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깜빡거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예제를 보시면 좋으냐면 스피커가 켜져 있네요. 잠깐 끄겠습니다. 이 깜빡임 방지에서 저게 이제 리드로 데모죠? 아, 잠시만요. 저것이 여러분 책 600페이지에 있네요. 리드로 데모. 예, 리드로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이게 깜빡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실행을 해보면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정말로 깜빡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 좀 보이세요? 이게 이제 강의 녹화라 이게 녹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눈이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반짝거리죠. 이게 코드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왜 이런 거냐면 코드를 잠깐 보시면 예, 요게 이제 핵심 코드인데 아유 이게 또 예, 자꾸 넘어가 버리네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 포인터. 예, 넘어가면 안 되는, 아, 예,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윈도우를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윈도우의 크기를 일단 알아와요.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빨간색으로 몽땅 채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채워지겠죠. 빨간색으로. 몽땅 채워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라운드 렉트로 칠해라 이렇게 돼요. 라운드 렉트를 구하는데 이제 양쪽 모서리 좌표가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하얀색 라운드 렉트 있죠. 이거가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130번째 아 113번 라인 코드 요거에 의해서 그려져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이레이즈를 하고 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1번 윈도우를 하얗게 지워요. 그 다음 2번 빨갛게 채워놓는다. 그 다음 여기 3번 라운드 렉트를 그린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크기를 변경하거나 다시 그려야 될 때, 즉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하얗게 지우고 그 다음 2번 그리고 그 다음 3번 그려요. 그러니까 하얘졌다 빨개졌다 다시 하얘지는 게 막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깜빡거리고 정신이 없게 되죠. 그 참고로 이 배경을 지운다. 예, 지운다는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결국은 이게 관련 있는 게 뭐냐면 WM 아이고 R입니다. Erase BKGND 예, 그래서 배경을 지우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한 후에 그 다음에 WM 페인트가 전달이 되도록 한 거예요.
메시지가 화면을 그리는데 총두 번을 그려요. 이게 이제 지우는 동작의 지우기 erase background 메시지에서 그리고요. 요거는 WM 페인트에서 그리죠. 그러니까 온 페인트에서 그리겠죠. 근데 이게 얘도 이렇게 그리고 온 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시 그려버리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깜빡깜빡거리게 되죠. 그래서 깜빡임을 없애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메시지를 처리하지 않도록 강제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처리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것 말고는 이제 더블 버퍼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든지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리드로 데모 뷰에서 예제에서 이제 온 이레이지 백그라운드 메시지 핸들러 등록해서 가지고 기존의 그 상위 베이스 클래스의 그 함수를 온 이레이지 백그라운드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요. 주석 처리하시고 이렇게 강제로 다 그렸다고 해버리시게 되면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림 아까 보셨겠습니다만은 일단 뷰윈도우의 대부분의 코드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걸 이렇게 지워놨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거 하는 코드들은 다 그렇다 치고, 예, 요걸 갖다가 지금 그나마 지워서 아까 그 깜빡임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래 뭐 또 계속 깜빡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를 그릴 거냐 안 그릴 거냐에 따라서 예, 이게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 하나만 갖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일단 보여드리는 게 참 이게 아니고 이거를 놔두고 이대로 놔두고요. WM 페인트에서 윈도우에 뭔가 그리잖아요. 저 그리지 말아보자는 거죠. 아무것도 그리지 말아봐요. 그럼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마치 뻥 뚫린 것 같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뻥 뚫린 게 아니고요. 윈도우 영역이 무효화 된 거예요. 여기가 무효화됐다라는 건 이 거기에 대해서 그리기 수행 안 하겠다라는 건데, 안 했던 얘기는 뒷배경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좀 왔다 갔다 해보면 막 깨지기도 하고 이래요. 이거는 윈도우가 이제 깨지면서 무효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되는데, 그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보임으로써 사람은 그렇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결국 모양이 나오니까 이 중간이 사실은 무효화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 저 윈도우가 투명하게 처리가 돼서 저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럼 이 윈도우가 투명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투명하다, 투명해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서로 다른 것이고요. 투명해 보이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예, 좀 더 재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요거 하나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진짜 안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이 나게. 여기서 하니까 지금 글씨를 찍으니까 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바탕화면이 나오게 해놓고요. 아니 뭐 이게 나와도 좋겠네요. 실행해 보시면 예, 이렇게 되죠. 정말 뻥 뚫린 것 같이 보이시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건데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이런 거 보셨죠? 바탕화면. 네, 투명 바탕화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진이 좀 있을 텐데요. 예, 그 옛날에 장난치던 사람, 예, 모습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예,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이 사진이 지금 보시면 지금 모니터가 투명해 보이죠. 여기 뻥 뚫린 것 같죠. 근데 뻥 뚫린 게 아니고요. 바탕화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이 바탕화면을 요거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투명 바탕 화면 요런 게 이제 착시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등등등 다 좋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다시 강조합니다. 투명해 보여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 이제 나온 예제가 눈속임의 미학이라고 제가 이제 그 뭐 예제를 하나 그 트랜스퍼런트 데모 예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법을 이용해서 눈속임 한 거예요. 이 코드를 잘 보셔야 되는 두 군데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뷰윈도우 쪽에서 WM 이미지 백그라운드 메시지는 핸들러를 등록을 했어요. 뷰윈도우 쪽에서. 그래서 뷰윈도우 쪽에서는 예,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윈도우를 일단 하얗게 칠해 뭐 이렇게 하얗게 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IDB 백그라운드라는 리소스 ID를 가진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화면에다가 이제 출력을 한 거죠. 그 인자로 어떤 그 CDC 객체에 대한 포인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려질 윈도우 해당 윈도우 예, 윈도우에 대한 CDC 객체예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생성이 돼서 넘어오니까 활용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했다라는 건 예, 윈도우가 있었으면 이 영역 전체에 어떤 이미지가 출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상위 베이스 클래스를 호출을 안 해요. 그냥 여기 true 리턴해버려요. 그러면 이것만 이미지만 찍고 끝나요. 근데 가끔 이거 주석 처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위 베이스 클래스 그대로 호출해버리시면 뷰윈도우가 원래 일반적으로 하얀색이죠. 예, 그럼 그림 그린 다음에 하얀색으로 다시 그냥 오버라이트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그린 것처럼 보이고 뭐가 그냥 한번 깜빡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상위 계층 클래스 그 호출하는 부분 요거 명시적으로 이렇게 주석 처리하시는 거 호출하는 거 주석 처리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뷰윈도우가 있으면 예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뷰윈도우에 스태틱 윈도우를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 그게 지금 C-Transparent Window라는 C-Static Window 클래스 객체예요. C-Static은 아니고 C-Window 클래스 객체예요. 근데 얘를 생성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를 생성을 해서 그래서 화면에 뭐 비트맵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뭘 찍어라, 그 메모리 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얘도 똑같이 Erase Background 하면서요. Parent Window 그러니까 이 윈도우에 부모 윈도우는 지금 뷰죠. 여기죠, 여기. 여기에 윈도우에 대한 객체의 주소를 갖고 온 다음에 샌드 메시지 함수를 이용해서 더블링 미래지 백그라운드 함수를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인자로 뭘 보냈냐면, 그 메모리 DC에 대한 핸들을 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윈3의 API 스타일로 코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WM 그 이레이즈 백그라운드 메시지에 대한 첫 번째가 W8M 인자는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대한 핸들이 넘어와요. 근데 이건 이제 MFC에서는 이렇게 CDC 클래스 객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주소를 넘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때 그려져야 될 CDC의 객체 있죠. 얘는 자신의 이제 화면이고 중요한 건 부모한테 보낼 때는 여기에서 보낸 건 메모리 DC에 대한 핸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DC를 이렇게 만들고 그죠? 메모리 DC를 그리고 메모리 DC에서 대해서 비트맵 객체를 셀렉해줬죠. 그런 다음 여기다 대고 보내버린 거예요. 네, 너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뷰윈도우가 배경 그림을 그리겠죠. 이걸 그리는데 어디다 그래요? 여기 이쪽에다 똑같이 정확히 맞춰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좌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뷰윈도우 쪽에서는 여기가 0,0이지만 차일드 윈도우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 1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저 그림을 여기서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에다 그려버리면 여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예,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려버리는 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려서 결국은 예, 이 그림 뜯어가지고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요. 요거 코드를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보시면서 이거죠. 요걸 열어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일단 실행을 해보시면 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글씨 찍고 어쩌고 뭐 이런 코드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일단은 중요한 코드는 뷰 클래스 쪽에 보시면 뷰 클래스에
on erase background 함수에 가보시면 이미지를 로딩해서 찍고 기존의 베이스 클래스는 호출을 안 해요. 그 베이스 클래스의 on erase background 함수를. 그러다 on paint 쪽에서 보면은 뭐 하고 있냐면은 글씨 찍고 있어요. 테스트 스트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겹쳐 보이게 한다든지 뭐 그러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요거 찍은 거거든요. 요거 없애고 예, 차일드 윈도우 요거 빼고 요걸 찍어 그린 건데 이 그림이 지금 정확하게 이어졌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 투명 모니터의 원리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차일드 윈도우를 생성을 했는데 생성을 해가지고 이 차일드 윈도우 쪽에 내용을 가서 보시면 배경을 그리라 이거예요. 배경을 그리고 그리긴 그리는데 어디다가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 윈도우 쪽에다 메시지 보내서 그 부모 윈도우 배경 윈도우를 나의 배경으로 똑같이 그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윈도우의 배경 윈도우는 부모의 배경 윈도우를 부모 윈도우의 배경을 그대로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오버라이트가 되긴 했는데 부모 윈도우 온페인트 함수에서 예, 그려진 모양이 여기엔 밑에 깔려버렸죠. 예, 그런 모습이 됐죠. 뭐 이제 화면에다가는 글씨 빨간색으로 하나 찍는 게 답니다만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효화시키고 그걸 내버려 두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무효화 되겠죠. WM erase, 그러니까 child의 parent window 쪽에 WM erase background 함수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상위 베이스 클래스 코드도 시험시키지 마요. 그래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배경은 안 그려서 무효화가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부모 윈도우의 모양을 그대로 들고 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온페인트 함수에서 이제 뭔가 다른 그리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려보시면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쓰시게 되면 어차피 이게 윈도우가 다시 그려질 때마다 뭐 얘도 같이 그려지게 되니까 예,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예, 뭔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다고 해도 크게 잘못되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할 일은 없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정말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